바로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다고 했어 아빠가 좋아 Yeah.
재진아. 재진아, 재진아, 재진아. 아이고. 안 먹냐? 에? 에? 아야야. 아유, 그놈 안 칼지네. 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권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아이들 산책 배변 활동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똘똘이가 이제 엄마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오늘도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폭염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이제 흔히 말하는 불금 한 주일을 마감하는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운 주말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좀 풀어놓고 좀 뛰어다니면서 이 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애쓰도 아이도 이렇게 묶어갖고 키우고 있는데요. 풀어놓고 키우면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키우고, 법으로 묶어서 키우라고 하니까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죠. 가자, 가자. 제가 이곳 충북 보은군 신암리 2군데요. 신암리 77번지. 이곳에 이제 터를 잡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제가 둥지를 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이 또한 장점과 잇듯이 또 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이렇게 만발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흔히 있는 우리 무궁화는 아닌데, 제가 그 무궁화 수목원이라고 음성에 있는 곳에서 요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심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대백단 시민이 흔히 볼 수 있는 무궁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 색상의 가운데만 이렇게 빨간 문양이 있는 무궁화가 참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똘똘이 총명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1차 예방 접종을 끝내고 이제 한 50일 가까이 됐습니다. 한 52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총병입니다. 우리 한국의 멋은 뭐 세련돼 보이지는 않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두고두고 봐도 질리지 않고 멋과 고품 격에 있는 어떤 그런 질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토종견 진돗개도 우리 그 에스더가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사랑이가 참 한국의 어떤 그런 멋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한 이게 백과 암컷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 한 50일 동안 키우면서 많이 야해져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진돗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총명이 누가 데려가시든 우리 총명이를 키우시면은 아주 멋있는 개를 키우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재구라고 하는데 엄연히 그 재구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흑재구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흑재구도 사실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꼬리가 밑에가 상당히 굵고 꼬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꼬리가. 예, 그리고 가운데로 똑바로 올라가서 모질이 다 살아있고 귀가 이제 앞쪽으로 전방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목이 굵고 아주 체형이 꽉 짜여지고 이 백구도 아주 그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백구 수컷 황구 수컷 백구 암컷은 좋은 분께 입양이 됐고요. 자, 근데 사료를 쏟았구나. 여러분께서 반려생활을 생활하시면은
예, 실패 없이 여러분께서 한 공간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윙윙 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려면은 좀 신중하게 아이들을 선택해서 입양하셔야 되는데요. 모 협회 회장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께 분양을 했는데, 어느 분이 또 그 개를, 동네 불화꾼들이, 이렇게 식용으로 이렇게 절도를 해서, 법적으로 뭐, 3천만 원을 물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좋은 진돗개 한 마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 이 땅의 마지막 그 마중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일로와 청명아 아이들 건강하고 성품 좋은 아이, 외형적으로 멋있는 아이를 일로와 여러분께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우리 총명이는 좀 귀한 분이 가져가셔도 아주 그 어떤 분이 가져가시든 참 좋은 게 키우신다. 이런 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외형적인 특성. 좋은 성품, 유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색이 맑고 깨끗하고, 예. 무엇보다 진돗개는 건강하고 총명해야 되는데, 우리 진돗개를 영험한 개라고 합니다. 네. 아주 우수한 좋은 진돗개, 평생 반려견으로 두고 싶은 분,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주 가격이지만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좋은 분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진돗개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일반 서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가격선에서 아주 멋진 개를 여러분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직도 충진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료 무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는 길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